안녕하세요. 역사랑 놀자입니다. 1592년,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정명가도, 즉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니 길을 빌려달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참 전, 이번에는 반대로 명나라 측에서 일본을 침략하려고 하니 조선에게 길을 빌려달라며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요. 때는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이 재위에 있던 시기인 1413년 3월 20일 앞서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인밀이라는 자가 귀국하여 태종에게 당시 명나라의 황제인 영락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일본국 노왕은 지성으로 사대하여 도둑질함이 없었는데 지금의 사황은 초절을 금하지 아니하여 우리 강토를 침여하고 또 아비의 영정을 벽에 걸어놓고 그 눈을 찌른다니 그 부도함이 이 같은지라. 짐이 병선 1만 척을 발하여 토벌하고자 한다. 너희 조선에서도 이를 미리 알아둠이 마땅하겠다. 즉 일본의 새로운 왕이 명나라에 사대를 하지 않고 또한 왜구들을 방치하여 노략질이 극심해 정벌하고자 하니 너희 조선도 이를 준비하라는 것이었죠. 이때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의 4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모치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앞서 그의 아버지인 3대 쇼군 요시미츠는 명나라의 책봉을 받고 조공을 바치는 등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요시모치는 이와 반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노한 영락제가 일본을 침공하여 응징을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이 말을 들은 태종은 깜짝 놀라 의정부에 즉각 이러한 명을 내렸습니다. 황제가 어찌 실없는 말을 하였겠는가? 만약 병선이 일본으로 향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경비함이 마땅하다. 경들은 잘 생각하도록 하라. 또한 이와 동시에 여러 신하들에게 중국의 일본 정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는가? 황제가 우리나라 사신에게 친유하였으니 우리나라에서도 따로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경사스러운 뜻을 아뢰어야 하지 않겠는가? 중국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통하여 사이좋게 지낸다고 여길 터인데 이제도 모른 채 하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가지고 속인다 할 것이다. 더구나 일본인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수이니 이제 만약에 그들을 추벌한다면 국가의 다행이지만 길이 우리 강토를 거쳐야 하니 염려하지 않을 수도 없다. 라고 말했는데 즉 이번 일에 가만히 중립을 취할 경우 명나라 측으로부터 일본과 몰래 통교한다고 오해를 받을 것이며 일본 정벌은 대환영이지만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정벌군이 조선 땅을 거쳐 지나갈 것이니 걱정이라는 뜻이었죠. 이어서 태종은 전쟁이 일어날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이에 전라도가 제일 먼저 영향을 받을 것이니 군량미를 비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년은 세금을 면제시켜주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일본 측이 명나라의 정벌 계획을 알게 될까봐 염려되어 또 외인이 만약 이 변을 안다면 크게 불가하다.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일본 사신의 일가가 우리나라에 퍼져 있어 그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알아가지고 통지하게 되면 뒷날 중국에서 반드시 누원한 까닭을 물을 것이다. 일본 정벌의 거사는 반드시 5, 6월에 있을 것이니 일본의 사신을 구류하여 2, 3개월만 지난다면 누가 다시 이를 누설하겠는가? 라며 당시 조선에 입국해 있던 일본 사신들을 억류시킬 계획까지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직책인 병조판서 환희도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은 각 지방에 사람을 보내 병선과 군기를 점검하는 한편 재산이 넉넉하고 무예가 출중한 지방의 갑사들을 서울로 소집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조선은 명나라 황제의 말 한마디에 준전 시체제에 돌입할 만큼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양측 간의 싸움을 지켜만 봐도 될 일을 왜 이리도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때 조선이 시행하고 있던 특이한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조선은 왜구들이 명나라에 가서 노략질해온 물건들을 조선에서 옷과 음식 등의 생필품으로 교환해가는 것을 허가해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왜구들이 조선에 노략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죠. 물론 조선 측이 이것만으로 영락제의 일본 정벌 선언에 깜짝 놀란 것은 아닐 테지만 왜구들의 극심한 노략질에 분노하여 일본 정벌을 결심한 영락제에게 이러한 사실을 들키기라도 한다면 그 화가 조선에까지 미칠 것이 틀림없었기에 더더욱 명나라의 눈치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선을 이처럼 긴장하게 만들었던 명나라의 일본 정벌 계획은 허무하게도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